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뭐이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좀 한텀 쉬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이거 굴리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리셋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뽑기를 하지 말고 일반 뽑기만 저처럼 지금 오늘 일반 뽑기만 했거든요. 일반 뽑기만 하시고 강자 소환권 같은 경우는 좀잘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자 소환권은 잘 모아두셔서 지금 캐릭터 등급이 SSR까지 있는데 LSSR이 나온다는 지금 해외 서버는 이미 나왔어요. 좀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셀을 돌려서 타츠마키랑 동자이를 뽑으려고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강자 소환권을 잘 모아가지고 LSSR에 도전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저는 오늘 리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이 게임이 지금 해외 서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LSSR 또는 UR을 뽑기 위해서 절대 뽑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일반 소환권으로만 뽑기를 돌리시는 게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하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받고, 자, 조사 모드에서 빠져서 지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강자 소환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일, 3일 사이차에서 떨어지는 요 1일 보급이거든요. 다이아를 388개 쓰는데 강자 소환권을 두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강자 소환권 하나 사는데 220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강자 소환권 상점에서 사지 마시고 먼저 이 닌자 투쿤 보상해서 380개로 2개, 그리고 일반 소환권을 1개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동제 뽑기가 조금 더 확률이 업돼서 풀리기 때문에 동제 뽑기 하실 분들은 지금은 강자 뽑기 하지 마시고 다음에 내일 동제 뽑기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할 거거든요. 왜냐면 LSSR 나오는 시기가 내가 봤을 땐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갓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신규 쿠폰 하나 출시됐어요. 오늘 신규 쿠폰 출시된 거 보시면 교환 코드 여기서 2021-2021-03-20이에요. 요걸로 또 보상 또 받아가시면 되시고,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39관이니까 20대 후반에서 39관 딱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제거 진영을 보여드리면, 지금 제 진영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SSR 하나 딱더 들어가면 좋겠죠. 내일 동제가 나오면 좋겠네요. 여기 동제 하나 딱 넣으면은 그래도 이거는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된 계정이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자 소환권은 내일부터 확률 업된 동제 뽑기에 쓰시고, 만약에 조금 더 존버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강자 소환권 그냥 엄청 그냥 태워놨다가 이제 UR, SSR, 뭐 이제 레전드 티어에 뭐 좀비맨, 뭐 펭귄맨 뭐 나온다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서 지금은 그게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아주셨다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정보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에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꿀정보, 지금은 리세가 답이 아니다. 2개 정도를 만들어서 2개랑 동계랑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키우고 강자 소환권은 모아두고 일반 소환권 위주로 뽑기를 해라. 그래야 지금 초반에는 좋다. 네, 그런 부분 제가 참고드리고, 이렇게 하면 전투력 3만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모드 많아요. 네, 이거 지금 뭐 탐색 보면 이거 뭐 제왕도전, 보스도전 이런 거잘 활용하시고 소탄 기능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니까, 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서 원바로가 아니고 원펀맨. 이게 원이 들어간 게또 하비 채널이랑 또 인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원펀맨도 여러분 함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원펀맨 방송은 평일 기준으로 1시 반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비 채널 본계 S005, 요거 부계 S018이고요. 네, 길드 여기 S018은 하비 채널 길드고요. 네, S005는 하비 채널 구독 길드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아 내가 여기서 북일마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합의 채널 땡땡 뭐 합의 채널 몽몽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정예 멤버와 북일마에 해당이 되실 수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정해 먼저 가자. 제발. 아, 덱 괜찮은데 이 정도면. 에센스 하나 뜨고 나중에 존버해서 UR 나오면 그거 딱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스킬 쓰는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네. 아마이마스크. 어우 이거지 이거야. 이래서 쓰는 거야 아마이마스크. 하빈이 원바로 카톡방 있나요? 저희는 원바로 카톡방 없고 하비 채널 운영진 카톡방 있어요. 하비 채널을 위해 함께 힘써주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 있어요. 근데 진짜 내뽑았으면 좋겠다 씨. 자 모기떼 앙 모기떼 저 지저인이 내가 봤을 때는 내 본게 황금볼 같은 역할인데 아마이마스크 진짜 세. 찍어놓고 패잖아. 아주 세. 골든볼은 본게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없어요. 어우씨. 때리는 타격감이 달라? 모스키토 소녀. 신규 쿠폰 201-0320 패트입니까? 그걸 했는데 또 이거 패트 아닌 거 아니야? 쓰야와. 자 수동으로 갈게요. 한번 모기를 한번. 와 딜 들어가는 거 미쳤다니까 진짜. 자, 모스키토 소녀 지저왕 나쁘지 않아요. 지저왕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저왕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진짜 A등급 캐요. 지저왕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모기 자 여기서 우리 마술아가 아파 컨을 해주면 끝! 끝! 깔끔지